이것은 알틱에서 협찬받아 만든 영상입니다. 마틱 P12 프로 쿨링팬입니다. 짧은 나사 4개가 함께 들어있어요. 쿨링팬의 옆면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.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어요. 비어있는 면에서 지지대가 있는 면으로 공기가 흐릅니다. 그래서 지지대가 있는 면을 뒷면으로 해서 결합해줍니다. 특히 앞면에서는 일체형 수냉 쿨러에 라디에이터 팬과 함께 결합해줬습니다.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긴 나사를 사용해서 조립했습니다. 4핀 PWM 팬 스플리터 케이블. 여러 개의 쿨링팬을 하나에 4핀 단자에 꼽을 수 있어요. 첫 번째 단자 하나만 4핀 단자입니다. 첫 번째 4핀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쿨링팬의 속도를 조절합니다. 나머지 3핀에 꼽은 쿨링팬은 그 속도를 똑같이 따라간다고 합니다. 이제 메인보드의 스플리터 단자를 꼽아줍니다. 꼽는 위치는 CHA 펜스 단자 꼽아주면 됩니다. 이 단자의 위치는 각자의 메인보드 매뉴얼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히려 펜 소리가 커졌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바이오스 설정으로 가야 합니다. 컴퓨터가 켜질 때 F2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줍니다. 그러면 바이오스 설정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이 꼽은 그 단자를 선택하고 수치를 변경해주면 됩니다.